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국내 조선대형 3사가 이달 마지막 주부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3분기에는 빅3 모두 나란히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요? 네, 희망 퇴직과 설비 감축 등을 통해 3사가 비용 절감에 나선 결과를 보여주는데,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여서 모두에게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 같습니다. 조선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3분기 매출 9조 6천여억 원, 영업이익 3,400여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1%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매출 2조 4천여억 원과 영업이익 59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대우조선해양은 매출 3조 1천억여 원과 영업이익은 3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까지 수주 전망이 암울해 매출이 점점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은 구조조정의 강도나 비용 절감 규모에 따라 각 업체의 수익성이 좌우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